끝까지 영상을 시청하기 부탁드립니다. 익스브이몬! 빅유몬! 저분의 진가! 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리터와 TBO의 와티비오입니다. 오늘 제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시리즈의 파일드라몬 조립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시리즈의 파일드라몬 조립할 때 느낀 점은 다른 프라모델 조립할 때와 다른 게 파즈가 뻑뻑해서 안 들어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하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 때 잘 안 붙이더라고요. 이어서 리뷰하기 전에 먼저 파일드라몬 정보를 보겠습니다. 헤드, 완전체, 타입, 용인형, 속성, 프리, 디지몬, 웹도감, XV몬과 스틱몬이 조그레스 진화한 용인형 디지몬 용형이 기반으로 그 요소를 짙게 남기고 있으며용이 가진 파워와 곤충이 가진 각각으로 철벽 방어 능력을 갖췄다. 파워는 물론 민첩한 움직임으로 적을 두렵게 한다. 충성심이 강해 주인을 위해 목숨을 잃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특기는 양팔을 갑옷에서부터 나오는 스파이크로 러쉬를 계속하는 S그리마 필살기는 허리에서 나온 두 개의 생체포에서 발사하는 에너지파 데스페라도 블래스터. 구성은 본체 1개 조립 설명서 엑셀 파츠 4개. 외형을 보면 외형은 원작 디지몬 애니판에서는 보다 파일드라몬 새운로 느끼는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시리즈의 파일드라몬 조립할 때 느낀 점은 파즈가 뻑뻑해서 안 들어가는 느꼈습니다. 힘들게 설명서를 보면서 조립하는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일 때 잘 안 붙이더라고요. 가동력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대로 못 조립했어 모르게만 파일드라몬의 팔도 빠지고 꼬리도 빠지고 피규어라이즈 파일드라몬 조립하느라 혼났습니다. 그리고 엑셀 포즈는 사진으로 보러 뜨겠습니다. 뇌전리터와 TBO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